오늘 주인공은 강백이니까 당연히 호스트는 해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빠지고 해줄이가 식장 기도하는 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네, 그럴게요. 오늘은 내 아들 강백이를 위해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해야 할 잠언의 구절을 쉬운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할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는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너의 입은 늘 지혜로운 말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간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엔 독보다 쓰고 양쪽이 날이 선 칼처럼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을 향한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너의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너의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아멘. 너무 좋은 구절이구나. 엄마, 아직 결혼도 안한 오빠한테 간음 얘기가 왜 나와? 너무 감사한 기도세요. 잘 들었지?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잠언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로 기도드려도 될까요? 아니, 어머, 바로 잠언으로 답할 정도면 독실한 신자인가 봐요? 저도 쉬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마른 빵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죄인을 바로 재판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히 임할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면류관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